2022년 11월 6일에서 18일 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의 유명 휴양지 샤르멜세이크에서 개막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모두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행사의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개막식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지구 온도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10위권인 캐나다, 이란, 인도네시아 정상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10대 배출국 정상 중 제시간에 회의장에 나타난 사람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COP,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얕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